네,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콜라겐이지만 애석하게도 20대 중반부터는 매년 서서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20대 중반부터는 줄어드는 거야? 네. 특히 25세 이후부터는 매년 1%의 콜라겐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네. 40대가 지나면 20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60대가 되면 20대의 3분의 1 수준. 아이고. 크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아이고. 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이렇게 빠지는 것들이 많은지. 약해지는 것도 너무 많고. 맞아요. 좀 서럽네요. 지금도 더 많이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몸에서 콜라겐이 감소하게 되면 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네, 콜라겐이 줄어들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혈관 벽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과 팽창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혈압 조절 능력 역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뿐만 아니라 콜라겐이 부족하면 네. 탈모, 네. 백내장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구강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네. 따라서 콜라겐이 줄어들면 잇몸 역시 약해져서 치주염이 잘 발생하기 쉽게 됩니다. 콜라겐이 줄어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뭐 근감소증이라든지 퇴행성 관절염도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실제 3개월간 콜라겐을 먹인 후에 근력 및 뼈 질량을 측정해 보니까 네. 콜라겐 섭취 전보다 근력과 뼈의 질량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고혈압에도 좋고 뼈 네. 건강에도 좋고 네. 꼭 챙겨 먹어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5살 이후부터 1%씩 감소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희 아이들도 딱 먹어야겠어요, 그러면. 딱 걸리네. 이제 아들이 지금부터 딱 1%씩 감소하기 그렇죠. 시작하는 거네.